너. 네? 저주죠. 네. 네, 지금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양 그러니까 양날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잘 들락하면은 클러치가 잘 잡히면은 작동을 잘 한다 하면은 저게 문제고 클러치 슬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 잡은 사람들이 메카닉 드라이버. 이게 기어 변속이 잘 부드럽게 잘 되려고 하면 메이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클러치를 어느 정도 슬립을 하도록 내비둬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부품이 민감하지 그 뭐 클러치가 슬립 나건 뭐건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형은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래 봐요. 앵글. 야, 내가 찍어줄게. 있어 봐. 됐어요. 그냥 뭐 어차피 이거 길게도 사람들이 길게 찍어도 길게 안 봐요. 자, 이거 나왔어. 오히려 이만큼 많이 들었었는데도 시동이 그래 잘 걸린 거 보면 희한하다. 오, 근데 이게 부하가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오히려 뭐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뭐 엔진에 막 크게 점도가 좀 떨어지거나 진하면은 좀 그게 차이가 좀 나요. 얘는 내가 잘 모르는데 뭐 많이 안 타봤잖아. 엑시브 같은 경우에는 마감하는 데이터는 그게 확실히 티 났거든. 데이랑도 작을 뿐더러. 아 오케이. 열이 안 받으면 내가 그냥 바로 꺼져버렸어요. 그럼 좀 짜증나게 좀 약 올려줘야겠네. 열 빨리 밖으로 깐죽깐죽 끓이면서 랄랄랄라. 그래서 도로를 막.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한번 배우자 했는데 됐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래 나온 거 보면은 딱히 뭐 그렇게 드디어 좆됐다 할 만한 징조는 안 보여요. 내가 끝까지 안 돌려봤지만 방방 돌리는데 뭐 일단 내가 돌려줄까요? 이나 씨가 타고 갔다 올래? 멍땡이로 괜찮아. 감기 걸릴 거 같아. 그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영감 오토바이 만지주다가 감기만 얻었네. 난 너를 그대로 병원에 입원해 강제로 시켜버리겠어. 병원 갔다가 코로나 올면 병원 갔다가 코로나 올면 아, 나 그게 제일 싫어. 그거 봐라 코로나 카우 자꾸 얘기할 사이에 자꾸 맞아. 어? 코로나 온다고 코로 아저씨 코로 살아있죠. 근데 생각하면 요소수 해주고 싶은데. 있겠지. 왜냐면 요 가스켓을 재탕 3탕 4탕 이모 이거 물 좀 더 태워줘서 더 끼리 묶으러. 근데 그 좀 끼는 자리 없었다 모든 게. 여기요. 가스켓을 한번 덮었다가 닫았다 하면은 이게 저게 되잖아요. 물결만 생긴다면 또 열받을 때 수축이나 팽창할 때 좀 털려. 버스로 옆에 서고 가시 옆에 그쪽으로 참 좋은데 뭐 노래 지르고 옆에 소리 쳐도 씨 자타면 끝까지 못 들어가겠더라.
왜요? 길이 좁아서. 사수동에서 지천 넘어가는 곳 딱 그 사이인데 진짜 강변에 뭐 씨발 그 자살한다 그냥 막 가면 니가 오 갈기다. 사수동에서 지천이요? 가와사키 지천이요? 나 약물 시간이다. 나 먹자. 따줘요. 따줘요. 얘기해보자. 쏟지 말고 또 지난번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쏟았었나요? 응. 와. 어. 꼴꼴꼴꼴꼴꼴꼴꼴. 미안합니다.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나요. 드문드문합니다. 괜찮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미안, 나 스스로 했다. 손가락 살짝 뭐 기스 났다만. 그렇죠. 덕분에. 덕분에? 씨발 쓰다 몇 벌 며칠인지 모르겠다. 뒤에서 그만하라고. 아 자꾸 왜 갑니까? 궁시렁궁시렁 그랬지 싶은데. 언니 전화 궁시렁거렸다. 괜찮다고, 안 취했다고, 할 수 있다고, 멀쩡하다고. 그래 원래 술 취한 사람들이 멀쩡하다 가겠는데. 아니 내 술 취했어요 카나 어때? 오늘 괜찮은데. 어? 기분이가 좋아요. 감사. 잠깐만 들어드릴 테니까 요 좀 봐줄랍니까? 그 밑에 밑에 언제 언제 뒤에 어 됐어 됐어 노이스 노이스 가스켓 떨어졌다. 에? 가스켓 살짝 벌어졌다. 어 그건 괜찮아. 그거는 이제 쳐졌네 위에. 쳐졌어요? 응. 그거는 아 이거는 괜찮아요. 그때도 그냥 떴겠지 싶은데. 응 됐다 그래. 그니까 위에서 세탁하니까 저 터진 자리가 저거 의심이 돼갖고 근데 저거는 우리 나올 일이 없잖아. 으씨, 나올 수도 있죠. 안에서 돌아봐 얼마 돈다고 튀는 게. 가만히 설득이 흘렀는데 집에 가고 싶다. 정말 별거 아닌 거. 엔진 조립이면 별거 아닌 건데 아니니까. 이제 퍼즐 일만 남았지. 이 봉태가 먼저 퍼지느냐, 신호가 먼저 퍼지느냐. 드르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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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렌. 아까 그 소리를 하면 진짜 봉태가 저주가 된 거잖아. 존이 뎁뎁뎁 아저씨 정말 현자였 현자인 줄 몰랐어요. 난 엠마 스톤이 그렇게 짱인 줄 몰랐고 돌 같은 년 때릴만 했어. 얘기 들어보면 때릴만 한 게 아니고 존이 뎁뎁뎁은 손도 안 대고 엠마 스톤이 지 혼자 지가 처맞은 티를 티가 아니고 처맞은 지가 자학해가지고 나온 거대요. 조니 뎁뎁뎁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심지어 조니 뎁뎁뎁이 엠마 스톤한테 두들려맞고 집에서 두들맞고 살았다 카드만. 근데 조니 뎁뎁뎁은 바람 피는 거 말고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전체가 이야기를 했죠. 절대 사람을 때릴 만한 사람은 아니다. 바람은 폈지만. 그 있잖아요 그 벨라루스 뭐시기 그 하면서 그 해리 버터의 그 저거 말포이 가문의 그 이모 그 아줌마 존이 뎁뎁뎁이랑 졸라 오래 살았잖아요. 뎁뎁뎁도 상당히 또라이라. 또라이고 뭐고 캐도 사람 안 친다 하면은 일단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수능고 꼬장 부르기 잘했다 애가 다 때려 부수고. 그 젊었을 때 그래요? 좀 한 성깔 해다 갔다 한 성깔 해도 사람 안 치면은 댕기지 마. 요새 화가 많아요.
왜? 모르겠어요. 뭐에 대한 화지? 아까도 내가 화를 못 참고 주체를 못할 뻔했네. 이거 때문에? 집에 쫙 쪼가리 날랐다 해가지고. 아, 어느 년이고 누가 찍었노? 대기 타고 기다려봐. 말랐고. 난 잡은 한 적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지 그래. 스쿨 전에. 근데 문제는 딴 차들도 다 있었는데. 그리고 딴 차도 다 날라왔을 가능성도 있잖아. 네가 그 집을 다 이리 확인을 못 하잖아. 그래 되면은 그 차 됐는 차들 다 안 돼요. 누가 그랬을까 궁금하긴 진짜 궁금한데. 밤새 계라 잡은 놈도 있다. 근데 누군가는 난 이래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Someone. 그게 그 일이 자기 직업일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팔팔팔팔나지 안정희 사도? 스쿨 전에 그 애들 저거 하는 사고 난 스스로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